고깃집이냐 백반집이냐 아니면은 일품 요리냐 그거 정말 어려워. 오늘 일단 회수기 돈으로 중도금을 냈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어. 찬찬히 해야지. 내가 거기 자리를 한번 볼까? 그럴래요? 그래. 그 동네 주변에 동네 생김새가 어떤지 향배는 어떤지 그 좀 한번 봐봐. 그러면 아마 감이 올 게다. 응. 안 그래도 나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. 네, 가자. 응? 그러자. 응. 그래. 거기 자리 보고 와서 그때까지도 연락 없을 것 같으면은 그쪽으로도 한번 움직여봐. 그래야죠. 움직이다니? 아유, 그 뭐냐. 축구할 때 그 왜 저 심판이 그 끈에서 보이는 거 그거 있잖니. 그런 거지. 응. 후니 할머니 또 만나시게? 아유, 후니 할머니 만나봐야 소용없어요. 당장 코앞에 입밖에 모르는 양반인데. 암튼 내일 거기 갔다 와서 보자. 그 전에 좀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시끄럽지 않게. 왜 아니냐. 왜 돌아서? 예, 저 아버지가 얼굴 보이지 말라고 하셔서요. 그래,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돌아서 들어라. 아, 저 어머님 일어나셨어요? 어머님 왜 찾아? 아, 뭐 그냥요. 삭신수 씨하고 싸우러 갔어. 아, 예. 내가 보니까 지원이란 그 여자 속이 아주 말 같은구나. 입속이 빠르더라 그 말이야. 옛날 같으면 그런 여자 당장 헤어지라고 할 일이지. 아니 좀 뭐 당장 아니 그것보다도 어머니가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라고 하시니까요. 저 네 얘기 무시하고 그냥 내 얘기만 하마. 예. 그래 뭐 이제 세상도 변했으니까 헤어지라 만나라 그 얘기 내가 못하겠다. 둘이 뭐라든 그건 알아서 오고 다만 우리 두 사람 간의 약속만큼은 지켜라. 예? 보기 싫다니까. 아, 예. 약속이라뇨? 아, 몰라서 묻냐? 내 평생 퇴직금 다 네 교수의자 밑에 넣으면서 했던 그 굳은 약속 잊었단 말이야? 예. 내 다달이 용돈, 적금, 보험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게다가 내 인지 여생에 안락한 보험자리까지 날아갈 지경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책임져. 예. 아침 차려라. Yeah.